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리정광은 그 겁대가리가 없이 사람을 막 괴롭히던 뚱알짱이란 놈한테 응당한 벌을 내렸었는데 이어 리정광 일당들이 반서를 다 하고 떠나고 나서야 뚱알짱이 부하 두 놈은 에이 이것들이 다 갔니? 그제야 이 대가리를 쳐둘 수 있었다고 하는데 에이구 무시무시한 것들 이거 그것들 그거 인간이 아니여 그거 악마여 악마 하지만 그 뚱알짱이 꼬라지를 본 이 두 놈은 그만 이 너무나도 놀라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그럼 왜냐고요? 그 뚱알짱이 두 손바닥은 사시미 칼 두 자루에 의해 이 각각 테이블에 콱콱 관통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. 근데 저 아가리는 또 저거 뭐야? 저 우리 큰형님이 아래 턱은 어디 갔니? 뚱알짱이 아래 턱은 도끼에 잘려서 나가 떨어지고 이 헝해서 없는데 또한 저 두 눈가리는 또 왜 저렇고? 이 두 눈가리가 툭 터져서는 아주 그냥 볼품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두 부하놈은 감히 가까이도 가지도 못한 채로 와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 신고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리정광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냐고요? 네 여러분 그 시절이 경찰들이 빤설이 어디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겠습니까? 그 경찰놈들은 또 그들만이 느긋한 절차대로 뭐 한 해 만에 하고 있었는데 한 생각지도 못한 한 놈이 이 병원에 찾아왔었다고 합니다. 이 놈은 이름이 한바이쉐라고 불렀었는데 이 지역이 건설업을 꽉 틀어잡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한바이쉐라는 놈이 중산시에서 힘은 그야말로 빵빵했다는데 하여 철거업들은 그 밑에 부하들한테 맡기고 이 놈이 제일 크게 하는 건 식당인데 이름은 중산식당이라고 그 전체 중산시에서 제일 크고 이 손님이 제일 많은 식당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병상에 누워있는 뚱알짱이 꼬라지를 본 한바이쉐 얼굴색이 이 울그락불그락해 있는데 어나야 에이 대체 어나가 내 아우를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자 아까 이 뚱알짱이 두 부하놈이 바빠났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 아직 자세한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. 그냥 그놈들이 타고 왔었던 호랑이 대가리 벤츠 차량 번호는 우리 이곳이 차량이 아니란 것만 알고 있죠. 근데 걱정 마십시오 큰형님 저희들이 꼭 그놈들을 잡아 죽여서 우리 뚱알짱 형님이 복수를 하겠습니다. 하지마 샤 이 한바이쉐 이놈이 매우 어이없어 하면서 그 부하놈이 앞에 척 다가가는데 그러자 이 부하놈 왜요 큰형님 하지마 짱 그 한바이쉐라는 놈이 이 다짜고짜 귓바망이 한 대를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. 뭐 잡아 죽여 에? 그리고 복수? 누가 이까 쓰레기 같은 뚱알짱이 복수를 해라니 이놈아 에? 그럼 이놈이 내한테 빚진 50만 위에는 또 어떡할 건데? 에? 니놈이 대신 갚아줄 거야? 네, 이 한바이쉐라는 놈은 지금 아우가 당해서 빡친 게 아니고 빌려준 돈을 못 갚을까 봐 이 빡친 거라고 하는데 빨리 애들을 풀어서 그것들을 잡아내라. 아니 내 50만 위에 너희들이 대신 나눠서 갚아줘야 될 것이. 보셨나요? 이렇게 쪼잔하고 돈밖에 모르는 큰형님도 다 있었다는데 그렇게 이 부하놈들이 다들 우두두 몰려나가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 또 갑자기 다들 우두두 몰려 들어오는데요 이거? 큰형님 그 다름이 아니라 뭘 더 찾을 필요도 없겠더라고요. 왜냐면 그놈들이 지금 우리 이 병원에 있던데요. 그러자 뭐? 네 여러분 저번 회에서 기억나시나요? 리정광 일당은 그 뚱알짱을 해놓고 이 원래는 빨리 중산시를 떠야 하잖아요. 하지만 그래도 양만토의 식구들을 끝까지 챙겨서 이 함께 데리고 가려고 병원에까지 왔었다고 합니다. 아니 이렇듯 정이 많은 깡패 군단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? 하지만 우연하게도 이 양만토 와이프가 입원했었던 병원과 뚱알짱을 데려간 병원이 한 병원이었다고 하는데 하여 리정광이 벤츠는 바로 그 병원 앞에 채워져 있었고 놈들이 그걸 발견한 거라고 합니다. 리정광 일당은 지금 병원 퇴원 수속도 받고 이 여러 가지 약들과 옷들을 챙겨가느라 바쁘게 움직이는데 빨리 이 경찰들이 포위를 하기 전에 빠져나갈 생각만 했었는데 하지만 경찰은 아니고 이 이상한 놈들한테 딱 걸렸는데 오라 바로 이곳 병원에 있다 이 말이야. 차차 겁대가리가 없는 것들 감히 아직도 이 병원에서 흔들거리고 있어? 여 한바이쉐가 명령을 하는데 지금 빨리 전화해서 그 급급히 부를 수 있는 놈들 싹 다 불러 모아라. 여러분 이러한 건설업을 하는 그 사회 놈들이 이 제일 무서운
통계가요. 이 건설 현장에서 막 일을 하는 노동자들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러한 놈들한테 22엔씩 줄 테니 이 싸우러 가자 라고 하면 와 하고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. 이 그야말로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는 전투력이 아니겠냐고요. 하여 불과 15분도 안 되어서 이 부근의 건설 현장에서 3개의 트럭이 달려왔었는데 그 위에는 노가다 인원들 50명을 태우고 왔었다고 합니다. 이 한발쇠가 앞에서 척척 안배하는데 이 3개의 트럭 다 한 방향에 모여있지 말고 저 벤츠를 포위해라. 그리고 너희들 그 쳐들어왔었던 놈들 면상 아직 잘 기억하고 있겠지? 너희들이 제대로 짚어야 된다. 만약에 잘못 짚으면 너희들이 내 돈을 물어줘야 될 것이. 네, 그놈이 돈 이 있는 것들이 더 하는데 그렇게 예. 전에 뚱아장이 곁에 있었던 부하 두 놈이 요 부근에 숨어서는 그 리정광이 차량을 잘 관찰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리정광 측은 뭐하고 있었을까요? 네, 사실 리정광 일당은 이미 전에 이 지역을 뜰 수 있었는데 하지만 다 그의 그 섬세한 배려 때문에 아직까지 못 떠난 거라고 합니다. 왜냐면 두 노부부는 벤츠에 모셔서 이 비좁은 데로 가면 된다지만 이 양만토의 와이프는 어떡한답니까? 아직도 눈에 붕대를 싸 매고 있는 환자인데 이 승용차에 앉혀서 움직이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? 하여 돈 2천 위에는 따로 주고 구급차를 고용하여 떠나느라고 또 시간을 잡아먹은 거라고 합니다. 이 양만토의 와이프를 먼저 구급차로 보내고 그 노부부 두 명을 부축하여서 이 내려왔는데 말입니다. 저놈들입니다. 저것들이 분명합니다요. 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뚱아장이 두 부하놈이 바로 알아봤다고 하는데 그러자 뭘 더 기다릴 게 있겠습니까? 야들아! 쳐라! 이 트럭이 문이 철컹하고 내려오더니 50여 명이 노가다들이 이 곡괭이며 삽을 들고 내렸었고 또 그 한 발수의 부하 대여섯 명을 또 군도를 뽑아드는데 여러분 이는 아직 92년도여서 웬만한 깡패건다는 권총이 없었는데 그 리정광 정도여야 이 항상 몸에 차고 다녔었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 없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리정광 측의 한 놈이 허리 뒤춤에서 도끼를 쳐 빼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형님의 어르신들 먼저 메시고 출발하세요. 이것들은 저 쭈칭깡이 막습니다. 네, 그 쭈칭깡이 글쎄 이 도끼를 척 축혀들더니 혼자서 놈들한테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이러한 죽고 사는 순간에 친구들을 먼저 가라 하고 이 혼자서 뒤를 막는 이러한 장면 이런 거는 뭐 영화에만 있는 줄 아셨죠? 그 낭만이 있었던 90년대에는 진짜로 이렇게 끈끈한 의리가 있었는데 그러자 리정광이 이 급급히 지휘하는데 거철 훈광아 니는 빨리 자동차 시동을 켜고 리윈아 니는 이 두 어르신을 부축하여 차에 올리고 함께 먼저 떠나라. 저 쭈칭깡은 내가 가서 데려오마. 여러분 그 먼저 뒤를 막겠다고 달려드는 쭈칭깡에 또 그걸 돕겠다고 나서는 리정광에 아니 이러한 눈물 나는 의리를 본 적 있나요? 하지만 리정광이 몸에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고 하여 급급히 벤츠 뒤에 트렁크를 열어보는데 말입니다. 근데 그 전에 썼었던 이 사시미 칼과 도끼는 한 자루도 안 남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미 한번 사용했었던 범죄 도구들을 남길 필요가 있겠냐고요. 이미 다 깔끔하게 처리하고 없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트렁크 안에는 한 굵다란 쇠사슬이 있었다고 하는데 딱 봐도 이는 사람을 묶을 때 쓰였던 이 굵은 쇠사슬 같은데 이는 자다의 벤츠잖아요. 흑사회 바닥에 몸 담고 있던 자다에도 이 사람을 묶을 필요가 많았겠죠. 그렇게 리정광은 그 굵은 쇠사슬을 꽉 거머쥐고 트렁크를 꽉 닫고 이 통통 쳐서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. 이어 다짜고짜 뒤돌아보는데 네, 그 쭈칭깡이 이 상황 판단이 빠른 게 가요. 그 놈들과 짱짱 쿠쿠 이 도끼춤을 추면서 글쎄 이 다른 방향으로 유인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야말로 자신이 몸으로 그 의형제들한테 단 몇 초라도 이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건데 그러자 으아! 이거 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진강아 형님이 왔다! 와!